안녕하세요. 멋있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 기파랑입니다. 오늘은 공면 그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기울어진 뭐 이제 그런 이제 그림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공면 그림을 출력하기 위해서 이제 메쉬 그리드를 먼저 이렇게 뭐 설정을 합니다. 메쉬 그리드 통해서 이제 격자 세 개를 설정을 한 다음에 여기서 사인 x랑 코사인 y 이제 두 개의 함수를 더한 값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수를 설정을 해서 이제 서프라는 이제 이런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서프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타난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뭔가 약간 파도같이 이렇게 뭔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어떤 그런 곡면, 그러니까 사인 x랑 코사인 y가 이제 합쳐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무엇이다? 약간 주기함수를 이렇게 컬러바와 함께 이렇게 출력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엇이다? 공면 그림을 도출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